이번 재판 글에 그리고 법관 사찰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대상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리고 박경대 전 행정처장 그리고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PC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대법원에서는 계속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. 김영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리고 인적물적 협조도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에 따라서 해당 영장 담당 판사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. 대법원은 재법권 지역이 아닙니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PC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김은수 대법원장이 밝혔던 조사 협조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오늘 자료 좀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추가 자료, 뭐 대출 자료인가요? 어떤 자료를 설명해 주실까요?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비실명으로 그동안 관여했던 행정처 관계자들의 연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이번 관계자들의 명단을 사무분담표를 통해서 특정을 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. 자료가 좀 두꺼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요. 조사보고서 3차 조사보고서 2차 조사보고서를 같이 가져옵니다.